궁금하고 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이며 보컬리스트 작곡가인 데이브 머스테인은 멀티 플래티넘을 기록하고 그래미 어워즈까지 수상한 메가데스의 리더입니다. 깁슨 USA와 커스텀샵은 데이브 머스테인이 원하는 강력하고 묵직한 사운드와 뛰어난 연주감을 완벽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과 깁슨 USA에서 제작되는 데이브 머스테인 시그니처 플라잉 V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메가데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메가데스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마티 프리드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마티 프리드먼은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는 메가데스보다 판테라 팬이었습니다. 저희 항상 이 메가데스 팬과 메탈리카 팬 고등학교 때 그죠 둘이서 다투고 있습니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목소리 데이브 머스테인 목소리라는 못 듣겠다. 근데 이제 야 데이브 머스테인은 솔로 하면서 노래해. 그러면은 제임스 해트필드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침도 뱉어.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듣다가 야 판테라 이만 잡이야. 그러면 저기서 진짜 암울한 표정으로 세프툴라 팬이 나타나서 야 판테라도 말랑말랑해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메가데스의 팬은 아니었지만 그 몇 곡 저희 신금을 올렸던 곡들이 있는데 오늘 은총 씨가 잠깐 연주를 해주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아는 형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 입장곡으로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을 틀고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을 틀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 대단하네요. 신랑의 복잡한 심경을 잘 표현한 입장곡이었는데 이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뤄놓은 업적들 굉장히 많죠. 원래 이제 메탈리카의 멤버였었고, 그렇죠. 참 재밌는 스토리죠. 그쵸. 메탈리카에서 이제 해고가 되면서 메탈리카를 넘어서는 밴드를 만들겠다 해서 메가데스를 결성하고 지금은 같이 다닙니다. 메탈리카, 메가데스, 다 했죠. 슬레이어, 앤스렉스, 빅포죠. 네. 빅포가 또 이제 공연을 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 어쨌든 이 깁슨에서 잭슨 많이 쓰잖아요. 원래 실제로. 사실 짝부이 잭슨이죠. 짝부는 짝부이 잭슨을 쓰는데 깁슨에서 데이브 머스테인을 기념을 하며 두 대의 멋진 플라잉 V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이 육중하고 강력하고 힘있고 멋있고 세련되고 이 뭔가 이 끓어오르는 심장 목마른 타는 목마름을 한 방에 채워줄 수 있는 멋진 사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시는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깁슨의 기타는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네. 익스플로러도 되게 좋아하고 네. 사실 플라잉 V도 네. 좋아해요. 소리가 되게 좋은데 앉아서 치는 게 불편해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그 플라잉 V를 하나를 네. 구매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너무 불편하다. 매기 전에는 네. 너무 불편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시작 전에 뭐 미리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제가 그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을 네. 제대로 카피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프닝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모두 이게 메가데스 형님이 이거 기타가 나오면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데스 하면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메탈리카가 리프라면 메가데스는 솔로거든요. 그쵸. 아름다운 솔로인데 솔로를 하나도 칠 줄 몰라요. 그래서 뭐 리프도 뭐 제대로 카페한 게 아니어서 그냥 뭐 요 정도구나 그쵸.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ike a robot. Its metal brain corrodes. You try to take us home.
정말 치기도 힘들고 솔로는 할 줄 모르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느낀 소감을 한번 네,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은 커스텀샵. 근데 소리는 참 좋네요. 맞습니다. 아, 소리는 멋있고 욕심하고 강력하고 강력하고 힘있고 어딨죠 이거는 또? 아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가데스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리뷰어지만 이걸 일일이 다 준비할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메가데스 곡을 제대로 카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이 리프만 알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는 거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metal brain corrodes. You try to take us false before the head explodes. Yeah. 기타를 다리 사이에 꽂고 하니까 이게 기타가 자꾸 흔들리고 네. 이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플레이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메고 치면은 이게 플라잉 V가 굉장히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플라잉 V 리뷰할 때마다 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플라잉 V를 앉아서 연주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벌 받는 기분이어서 이게 각도도 안 나고 기타도 자꾸 흔들리고 고정하기도 어려워서 아 이게 애로사항이 있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아 정말 소리가 좋아요. 정말 소리가 좋은데 제가 뭐 어쨌든 이 일단은 데이브 형한테도 죄송하고 메가데스 형한테도 메가데스 팬분들한테 죄송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은총 씨께서 실제로 하루에 이제 녹화를 하면서 연주하는 양도 엄청 많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를 최대한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연주자가 한 장르를 파기도 쉽지는 않은데 은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그래도 기타의 매력을 살려가면서 연주를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해를 하실 것이다. 이 두 개의 기타를 연주를 하셨는데 이 은색 기타를 연주를 할 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래시가 메가데스 들어가서 솔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메가인 건지라는 메가인 건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현란한 솔로를 또 보여주셨을 때는 이 기타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앰프 조합과 이게 뭐 우리 머스탱 형이랑 똑같진 않지만 그 이 데이브 형의 그 잭슨에서 나오는 그 면도칼 사운드 있잖아요. 네. 그 소리랑은 좀 다르게 훨씬 더 기름지고 그쵸. 역시나 깁슨으로 오다 보니까 찐득찐득하고 이 마샬이랑 붙어서 나오는 이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린 깁슨과 마샬이 만났을 때 기분 좋게 마른 소리가 나는데 기름이 발라졌어. 이게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말랐는데 또 기름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특유의 그 맛이 있거든요. 그막 끈적끈적하고 찔끔찔끔한데 살짝 말라 있고 이게 역시 둘다 깁슨은 깁슨이다. 자 지금 이두 기타 보면은
뭐 차이점이 조금씩 있죠. 뭐 당연히 네. 일단 가격 차도 많이 나고 바인딩이 있나 없냐, 뭐 컬러부터 해서 이제 오픈 버커나 네. 이제 깡통이냐, 바디스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네, 브릿지도 다르고 그것도 다르고 일단 보여지는 카리스마적인 것도 개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오히려 이게 데브머스팅이 무대에서 들고 있을 것 같은데 또 블랙이 주는 그죠. 그 블랙이 주는 이 카리스마가 또 있고 오히려 저는 이거 보면은 뭐 제가 워낙 그 거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레니 크래비츠가 더 좀 생각나. 물론 헤드가 네. 좀 이렇게 익스플로어 헤드여서 저거 하긴 한데 네. 근데 이 헤드의 이 플라잉 V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 왜 보통 이제 오징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쵸. 오징어 삼각형 삼각부를 좋아하시는 보통 대부분 다 그쵸. 그걸 아름답게 그쵸.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잉 V의 이 헤드가 멋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시그네처가 아니라고 봐도 되게 매력적인 기타고 플라잉 V에 대한 그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로 경험해봐도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깁슨은 저는 이제 깁슨을 오래 쓰고 뭐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플라잉 V는 저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연주하면서 쓰진 못했는데 이거는 메가데스 팬이시라면 와 이거는 이 사실 뭐 얘도 추천드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실물 보시잖아요. 압도당합니다. 네. 너무 예뻐서. 근데 아마 매장에 걸려있는 거로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마 구매를 하시려면 직접 보여주시긴 할 텐데 네. 이게 워낙 블랙 컬러고 이러다 보니까 여튼 여러분 이 그 메가데스의 팬 진정한 팬분들이시라면 정말 하나쯤 꼭 소장해야 될 만한 기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라잉 V의 매력 정말 멋있고요. 게다가 데이브 머스테인 시그네처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압도적인 외관과 사운드를 자랑한 두 대의 기타였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외관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데이브 머스테인이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기타 테스트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광무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